식이요물 또 나왔어? 왜 오늘 식이요물만 자꾸 나오지? 걔도 빠따 주시바. 바로 상자 가보자. 상점 가보자. 아니. 티샤 별거 없어요. 계산대 누가 그리냐? 모임? 이거 모임? 이거 모임? 이제 곡에 나와야 되지. 아이씨. 아니, 1골드. 아니, 성직사님 1골드만 깎아줘요. 아, 1골드. 아이씨.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이 양반. 성직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1골드도 못 깎아줘? 빨리 카드 집어야 되는데, 이거. 성직자라 그런가, 상점 보단 싸네요. 유리칼이다. 유리칼 잡았으니까 엘리트 갑시다. 아이, 집중해, 왜 나와? 늑대. 빨리 고개나 이런 거좀 나와줘야 되는데. 늑대 7코스트 됐다. 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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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 2코스트. 이제부터는 능지가 쓰레기다. 디링 디링. 이제 4코스트인가? 쓰지도 못해 이제. 힘지러움. 수비. 타격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어쨌든 맞아야 되네. 이걸 딩샤가? 캐틀벨. 캐틀벨은 딱히 필요 없는데. 단검투척 예비특 0코 6대밈.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팅샤 올인형 덱.
어차피 피 한 장 줄어들고 6뎀이면은 저거 뭐냐 칼질보다 좋네요. 전략가 고개 아 고개 어디있냐 진짜 큰일났다 고개가 안나온다. 아 보스 뭘로 잡지. 독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고개가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아니면 차라리 운동을 좀 할까? HM의 스님 반갑습니다. 아, 1뎀 맞았다. 아, 고개가 없네. 비타라도 쓸까? 아, 고개 없으면은 이거 다 무슨 소용이야. 고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왜 필요할 때는 드로우가 절대 안 나올까? 차라리 단검 투척을 넣었으면은 이제 다음 모드 변환 때 쓸 게 없는데. 독이라도 하나 나오거나 드로우라도 하나 나왔으면은 조금 풀렸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풀려있네. 그래도 이거 잡고 2층 가서 드로우 좀 잡으면은 미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잡긴 잡았다. 독바 아드 아드는 드루가 아닙니다. 빈 세장 세장추 아유 큰일났네. 이거 고개 언제 나오냐. 고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엘리트 길막 전에 엘리트 안 만나려면 여기로 가야 되죠. 아, 여기밖에 없다. 지금 엘리트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오예. 드디어 나왔다. 고개님 등장. 근데 지금 덱 17장이라서 막 그렇게 쉽게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반사신경 같은 것도 없고. 아이고 이런 젠장. 저거 그냥 때려서 잡아. 와우. 12 코스트 13 데미지. 졸라 세다. 사나꺼인. 반사신경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고개 하나 더 넣을까? 몸부림은 좀. 안 돼! 아니, 제발. 잘했어. 더 많은 보상? 겁쟁이? 불가침이긴 한데. 한판 싸워보자. 야 미친. 와와 진짜 어메이징하다 진짜. 아우. 트래쉬 게임 진짜. 암터에 못 잡으면은 죽는 거예요. 휴. 아니 가지가 왜 나와? 아 이거는 가지 아니다. 가지가 좋은 건 맞는데 이건 아니다. 가지야 뭐 워낙에 좋은 카드지만. 이건 아니야. 프리타임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독으로 넘어가긴 해야 돼. 독으로 슬슬.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가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조금씩 독 집으면서 덱을 조금씩 틀어 나갑시다. 프리탐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일단 고개 전략가를 고개 또 나온다고? 아니야, 두 장인데. 3예. 엘리트 갑시다. 발놀림 살까? 발놀림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발놀림 삽시다. 병법서? 엘리트 하나 가고 강호 한번 하고 이렇게 가죠. 되게 핸드 한번 뻥 나면은 오 폭주 고개 싫어. 아예 넣을 걸 그랬나? 아 나중에 독 쓰려면은 폭주 총매 필요하긴 한데. 폭주가 지금 당장 필요한 카드는 아닌데. 야, 어디 갔어? 아이씨. 하나 더 보신단다. 버그 고쳐라. 와 미쳤다. 큐 큐. 아이고, 벌레 콩님.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벌레 콩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폭주가 지금 필요한 카드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집으려고 했는데 없어졌다. 전략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이스. 패가 잘 붙었네요. 원래 이렇게 붙을 만한 게 아닌데. 포션 전략가 또 나왔어? 아니야, 한장 돌리는 게더 편해. 다리 걸기 필요하려나? 다리 걸기는 발놀림이랑 상성 좋은 카드는 아니니까 프리탐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패배하는 각인가? 아무튼 핑핑이 플랜을 지금부터 계속 찾아야 되는데, 발놀림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러고 핑핑이가 안 나오는 거임. 팔로워 리턴님, 관로 감사합니다. 팔로워 리턴? 압도 정밀 설치. 왜 저런 거만 나오지?
킹지칼 갓지칼. 인공물도 까놓자. 설치가 필요한 타이밍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이거 포션 먹었어야 했나? 네, 곱창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전반에 잡긴 하네. 에너지 포션. 아, 폭주 또 나오네. 결국에 저거 써야 되나? 이번에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잼 돌아갈까? 근데 수비 카드는 필요하긴 한데. 엘리트 갑시다. 타수 많이 지웠으니까 엘리트 3마리 되나? 3마리? 3마리. 더 보려면은 여기가 불이 하나 더 많네요. 불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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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4개 이렇게 합시다. 아, 보스 뭐였죠? 아, 호구세 달팽이를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지. 편지칼 딜 못 넣었네. 1뎀. 고개? 그렇게도 고개가 좋으냐? 아크로바틱한 놈아. 네, 써준다. 뿔카라서 써준다. 네, 뿔카 아니었으면 안 넣었는데. 이 고개의 노예야. 0코스트 카드랑 이런 게 많아서 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영코스트 카드가 없으면은 당연히 별론데 지금 핸드 줄이는 카드가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달팽이 상대로는 이게 또 안 좋은 수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달팽이로 통하는구만. 아우씨. 아, 흐리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반사신경뿔 완전 개구리잖아 이거. 반사신경이 진작에 나왔으면은 고개 하나도 안 넣었을 텐데. 결국 모든 건 달팽이 때문이죠. 달팽이만 아니면은 괜찮은데 달팽이가 결국 모든 문제 주범이야. 달팽이 뭘로 잡냐. 답은 흐릿합니다. 어, 수리검이다. 간리검? 야, 이게 여기서 막혀? 개똥개. 132대 맞을 준비되냐? 아, 나 저거 있구나. 부츠 있구나. 아, 부츠 있으면 되겠다. 에틀리안이 남았습니다. 킹샤딜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 고개 세장 진짜 대단하다 니들. 커다란 달팽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킹쾌? 달팽이 플랜? 풀피잖아? 답은 룬 12면체이다. 답은 룬 12면체다. 아, 마리누스님 반갑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령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은데? 어차피 수리검으로 유령의 형상으로 깎인 민첩 다시 체험되잖아. 그렇게 씁시다. 킹캐. 이랬는데 상점에서 오렌지 알약 같은 거 나오면은 그게 첨탑이지.
아, 불 켰을 걸. 아헤이. 수리검. 막았다. 오렌지 알약 2덱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요. 디펙트가 제일 쓰기 쉽지만 0코스트 공격 카드가 많아서. 마무리? 근데 굳이 넣을 필요 없어 보여요. 투머치. 너무 많다. 잡긴 잡네. 오야, 펜타그래프 떡상. 닌두? 졸라 넣기 싫다. 오예. 핑핑이 극혐. 엥, 이게 왜 막혀? 폭불이나 먹어라. 고개 세장특 막힘. 불쾌한 머버리. 가방! 역시 닌두 특 가방 나옴. 닌두 꺼져. 닌두색. 이럴 줄 알았다. 닌두 특 가방 나옴. 템플? 템플 넣자. 아 근데 템플... 템플... 아 이거 이 고스트... 넣는 게 맞나 안 넣는 게 맞나. 총매 없을 것 같으면은 안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데미지 자체가 이 코스트 12 데미잖아. 이게 턴을 많이 봐야 이득을 보는데 한 턴에 12장
조금씩 쓸 거면은 저거 뭐야 핑핑이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건데 넣어야지 알비스 짱시계 유리칼 지울까? 지금 타격은 수리가 모을 수 있는데 유리칼 0댐 되잖아요. 아, 부츠 있어서. 근데 부츠도 0댐이면 0댐이잖아요. 힘 때문에 남나? 0대면 0이죠. 막히지 않은 피해이기 때문에. 0이면 막힌 거잖아. 0대미어도 힘 1이라서 되나 모르겠네요. 뭐, 그러면은 타격 지우지 뭐. 겐전 와우 하하 몸박은 데미지가 깎이진 않잖아요 아 여기서 실험해볼까요? 첨타 호기심 전부 아 불쾌 쓰고 코스트 올릴 걸 그랬다 빙사가 다 좋은데 이펙트 너무 오래 걸려 아 귀찮아 5 3 힘들다 힘들어
첫 턴 400딜. 도누 데크 하나 까마귀도 적골 날 거야. 하지만 달팽이라면 어떨까? 역겨운 달팽이. 1뎀에서 썼죠. 이제 몇 뎀인지 보자. 1뎀 남는구나. 호기심 해결. 첨탑의 대신맨. 호기심 천국도 이제 언제적 프로그램이야. 와, 정말 알고 싶은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좀 죽어라. 아유 저거 드럽게 안 죽네. 이쯤 했으면은 그냥 나가야지. 저거 매너가 없네. 저거 얘 죽이면 업적하나 있긴 한데 이미 깨서 별 필요 없어요. 유리칼 호기심 해결을 위해. 어쨌든 달팽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탐프를 강화하겠습니다. 충배를 안 주네 이게. 아, 역겨워. 제발! 와요, 살았다. 무서워. 그럼 이쯤 돼서 턴을 넘길까? 어우, 위험했다. 퍼펙트 놓칠 뻔. 어쨌든 코스트만 있으면은 멈추진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재수가 엄청나게 없다면 멈추겠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코스트가 있으면은 안 멈추니까 코스트를 계속 신경을 씁시다.
답은 삼고개다. 회식의 이스택이니까 여기서 그칩시다. 이제 회식에 돌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돌리냐 이거. 아무튼 분위기 파악 못하는 달팽이만 안 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작은 바람이 있어요. 네, 기왕 패 잘 나왔을 때 고득점 한번 해야지. 이거 또 달팽이 나와서 빌빌거리면은 아이고 저 공격 카드 쓰는 거 아니었는데 이제 좀 막하게 되네. 아 해시계 한 번 더 돌려야 되는데. 제발 드나스. 예 드나스다. 수고링 수고람쥐. 네 불쾌도 그냥 써. 잡을 필요도 없어. 네 0코스트 가능할 때 불쾌도 써서 없애고. 탐프를 넣었던 고민들 모두 필요 없는 고민이었다. 지금 불쾌 쓸 수 있나? 아이 좀 쫄리는데. 방어도 먼저 올리자. 해시계로 이 코스트 얻고 아이고 막히나? 안 막힌. 이제 막힌 것 같은데? 막힘 100% 막힘. 고개 들고 가고. 네, 무력한 도나스. 이러면은 폭수도 필요 없었잖아. 대기 훨씬 깔끔해질 수 있었는데 저거 달팽이가 초쳤네. 눈치 없는 달팽이. 아 뭐 사실 달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욕하는 것도 좀 그렇다. 아 나오지도 않은 달팽이만 주구장창 욕하고 있네. 아 근데 달팽이만 안 나왔어도 폭수도 안 넣었을 거고 탐플도 안 넣었을 거고 훨씬 덱 쉽게 굴렸을 텐데. 눈치가 있어서 나오지 않은 달팽이. 가지와 달팽이는 기억할 것입니다.
에, 덱 이렇게 막히고 안 그랬을 텐데. 에, 뭐 그래도 달팽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기왕 가져온 템플 써야지. 아이 닌두는 좀 꺼지라고 해요. 아이 꼭 닌두 나오고 나면 가방 나오더라. 당신은 단검을 준비합니다. 아 쑤셔. 아 에이 점수 이게 뭐야. 실망입니다. 아, 완덤의 영웅까지 했는데 엘리트를 너무 못 잡았네. 실망. 엘리트를 더 잡았어야 했다. 2층에서 쫄아서 엘리트를 못 가서 이렇게 됐죠. 근데 2층에는 고개도 하나밖에 없었고 엘리트가 차이가 제일 크죠. 영웅 한번 하면 25점인데 거기다가 한 마리 잡으면 20점까지 주니까 2층에서 엘리트 영웅 하나 다면 45점이니까 1층에서 팅샤 나와서 그걸로 다 해먹은 덱이었습니다.